드러커는 경영이 그의 주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은 결코 아니고 경영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가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사회 행동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회 전체를 연구하고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야기시키는지, 무엇이 사회의 부침을 결정하는지 하는 것을 드러커에겐 생태학적으로 또는 맥락에서 해석할 그런 어떤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 생태학자들은 부분 또는 구성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분석보다는 지각을 활용하고 따라서 비전이 경영자 또는 리더를 정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결여가 바로 드러커가 보기엔 세계가 반복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커는 리더들은 반드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고 책임감을 갖고 리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은 그냥 책임감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리더들만이 조직과 사회에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계가 리더는 올바른 작업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100분 개발하고 육성하여서 성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는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경영자들이 이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들이 사회의 문제, 고통들을 수익 창출 기회들로 전환시키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원래 역량을 능가하는 지적, 도덕적 성장뿐만 아니라 작업자, 노동자 아웃풋의 증대를 낳게 된다고 믿었고, 이러한 조직의 저력에 대한 총체적인 통합적인 관점, 바로 드러커의 관점에서 볼때 조직 경쟁력과 성공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이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관건은 바로 구성원 작업자들의 기여를 통해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러커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본 경영자의 역할 책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개인의 목표들과 조직이 추구하는 공통의 복리, 번영 간의 조화를 이루고 비즈니스는 사회 혜택을 주는 주체가 될 때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던 겁니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영자들은 지식의 생태학적 역할을 이해하고 지식 작업자들이 조직 성공의 기반임을 재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지식은 도덕적 책임을 간과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경영자가 비전을 설정하고 도덕적 책임과 목적의식을 갖고 매진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사회 생태학자로서 드러커가 보는 경영자에 대한 관점은 개인적 목표의 달성, 조직 목표들과의 정합, 사회의 웰빙과의 조화, 지식을 육성 도구로 활용하는 것등 모든 생태학적 관점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생태학자들이 던지는 질문들로는 첫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변화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것이 변화인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이 의미 있고 관련성 또는 중요도가 높은 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까? 네 번째, 어떤 기회들을 이 변화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생태학자들이 던지는 대표적인 질문들입니다. 이들 변화 중에서 경영, 일, 조직에서 시사점이 있는 가장 괄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가 어떤 것인가? 드러커의 관점에선 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지향하게 하는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번역을 원래는 a functioning society입니다. 이걸 뭐 기능하는 사회라고 번역하기에는 뉘앙스가 닿질 않아서 저희는,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는 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선언을 하신 CEO들 중에 몇 분이 이 사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드러커가 얘기했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실 대표적인 CEO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